배달이 안 되면 우리가 만든다. 오늘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헐크 팔뚝 김밥을 만들 거야. 그런 거 있어? 헐크 알지? 그 팔뚝만한 김밥을 만드는데 그게 여긴 안 팔아. 서울에만 팔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든다. 아, 그 사람 만든 우리는 뭐 만들게? 만들어 봅시다. 이 김밥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넣어요. 이거 김자반을 넣어요. 김자반을 참기름 넣고 참기름 얼마큼 넣을까요? 엄마 그만 드세요. 됐어. 그 다음에 엄마 요건 좀 짭잖아 엄마. 그럼 소금을 조금만 넣어야 되겠네. 됐어요? 너무 많이 넣었잖아. 자, 그 다음 설탕 얼마큼 넣을까요? 됐어요? 조금만 더 됐어. 그리고 이걸 많이 넣대요. 자, 2차 투어. 자,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비벼야 되나? 안 뜨거. 이뜨거. 한번 먹어볼까? 주먹밥 같다 엄마. 봐봐.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야, 맛있다. 맛이야. 맛있다. 봐봐서 이제 속에 들어갈 재료 손질. 어머니는 오이를 썰어주세요. 어머니는 오이. 저는 당근을 썰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란다. 네, 예쁘게. 다른 데만 많이 사용하니까 김밥이 팔뚝만 하니까 오이도 키워야지. 계란 지단. 계란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계란이 많이 걸려. 계란이 제일 빨리 굽히는 게 아이가. 이게 안 타게 은은한 불로 해야 되거든. 타면 안 되니까. 근데 두껍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거 돌려야 되는데 엄마. 돌려지겠나? 자, 한번 해봅시다. 으쌰! 으쌰! 성공! 당근은 기름을 만나면 영양소가 훨씬 더 좋아진대요. 당근을 볶으면 몸에 훨씬 좋다 그래. 볶으라고. 어? 네. 며칠 갈까요? 안 들어가야겠다. 왜 맨날 요리하다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엄마잖아. 할머니도 할머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지. 장님이 나 아무도 모르지. 맞지? 엄마 맨날 물어봤지. 엄마가 있으면 좋네. 엄마가 있으면 참 좋지. 맞지? 뭘 물어볼 수 있고. 맨날. 막간을 이용해서 엄마가 있어도 좋은 점 세 가지. 빨리 스피드 퀴즈. 힘든 일 있을 때 엄마가 위로해주고 또 슬픈 일 있을 때 엄마가 있으면 든든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맨날 해줘요. 우리 엄마는 내가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0.5초 안에 대령이요. 어머니 그러면 딸이 있어서 좋은 거 세 가지. 스피드 키즈 첫 번째. 어제는 올루댕길 때 같이 댕기고. 오, 두 번째. 뭘 먹어도 같이. 오, 세 번째. 어렵단 같이 좋은 거. 맞지? 엄마가 있어서 뭐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엄마 같이 있어서 좋아. 자, 이거 자를게요. 계란. 그리고 우리 쫙 펴면 이렇게 딱 반듯하죠? 어묵도 막 크게 자르자. 뜨거리하게. 뭐 뜨거리? 크게 만들려면 이것도 크게. 할머니 좀 볶아주세요. 뜯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해. 잘 드세요. 아니, 같이 공범할 거다. 이제 햄 썰게요. 이것도 볶아야죠. 참치 묻혀야 돼. 얘 참치 묻힐게요. 뭐 그리 간단해? 에이, 뭐 참치 무치는 것밖에 없어서. 아, 이제 재료 완성했어요. 자, 그럼 김밥 싸보자. 네, 싸봅시다. 우와, 또 크다. 축구공만 하네. 이 정도 크기로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놔요. 진짜 크지? 응. 이 정도 해요. 팔뚝만 한 게 나오지.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김밥이야. 두 번째 김밥은 얼마나 예뻐. 세 번째 김밥은 그 예술이다. 근데 떡볶이는 왜 있어요? 원래 떡볶이랑 같이 먹어줘야 된대요. 오. 어떻게 먹어 할머니? 큰일이다. 어. 큰일이. 한 입에 먹어야지. 한 입에. 한 입에. 입을 많이 먹어. 이거 솔직히 해봐라. 왜? 김에 주먹밥하고 계란말이하고 어묵하고 햄하고 소시지하고 다 맛있는 거잖아. 맛있는 것들 좀 말해가지고 먹는데 맛없으면 어쩌라고. 맞지? 그래서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거야. 거기에 이 떡볶이까지. 그렇죠. 딱 얹어 먹어야 돼. 맞아. 먹을 줄 안다. 배우셨다. 이걸 이렇게 하나 딱 얹어갖고 그러고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딱 해가 두 손을 딱 모으고 경건하게 찢어지지 않다. 입을 붙잡고 먹어줬다. 이건 솔직히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기법은 아니에요. 와 진짜 맛있네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 코를 불릉불릉불릉 거리면서 먹어야 된다. 부릉부릉부릉부릉. 와 근데 김밥을 한 토막을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한 토막 먹은 사람이 더 이상 못 먹는데 두 토막 먹고 또 잡은 사람은 뭔데? 돼지. 이게 참 희한하네. 끝에 치즈고 가운데 참치고 이쪽 끝에는 김치잖아. 근데 아무데나 집어 먹었는데 그 맛이 다 느껴진다. 어. 참치 맛이 느껴지고 치즈 맛이 느껴지고 김치 맛이 느껴지고 이게 뭐야? 왜 그랬어? 그 다음에 계란 맛도 느껴지고. 어느 부위를 먹어서 그래? 몰라 몰라. 뭐 어묵 그 다음에 햄 소세지 막. 긴급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 느껴지십니까? 떡볶이 맛. 떡볶이 먹었어요. 무슨 맛이 느껴지십니까? 나도 떡볶이 먹었다. 난 무슨 맛이 느껴지냐면 헐크김밥 맛이 느껴져. 저번에 그러니까 치즈 부위도 먹어야 되고 김치 부위도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솔직히 헐크도 이 정도는 먹으면 힘 쓰겠다. 근데 내가 질문 궁금해. 이렇게 집에서는 막 이렇게 먹잖아 조금 약간 지저분해도. 근데 식당에서는 남친 여친 갔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숟가락으로 퍼먹겠지. 아구하고 안 먹고? 아유 어떻게 아구하고. 요렇게. 그럼 어떤 김밥인 거야? 그냥 일반 김밥 맛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따지는 거지. 우리 어제 하나 뜯어가 반씩 나눠 먹읍시다. 음도가 안 난다 지금 꼬라지 되다 보니까. 어느 부위를 한번 뜯어볼래? 여기를 해야 내가 해야 되겠지. 세 명이서 나눠 먹자. 자, 뜯어봐. 뜯자. 와. 와, 이거 무슨 해체네. 그럼 이 김밥 말라서 하고 비빔밥 해서 먹지. 맞죠? 난 네 개 먹었거든? 어머니 몇 개 드셨어요? 한 개 다 안 먹다. 정아는? 아, 난 두 개 먹었는데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아 진짜. 난 이미 죽었네 그럼 네 개 먹었어. 근데 네 개를 먹으니까 배가 상당히 부르다. 너무 부르다 배가. 이게 일어나지 못하겠다 너무 불러서. 야 헐크김밥은 하나 가지고 한 3인분이네. 세 명은 먹겠네. 네 명 먹겠다. 네 명 네 먹겠다. 이게 동그란 거 한 개가 1인분이다. 진짜? 너 4인분 먹은 거야? 어 그런 거 같아. 나 까먹었는데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중이었지. 아, 오늘 또 몇 바퀴 뛰어야 되나? 며칠 동안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알겠다. 김밥 볶음밥. 김밥 볶음밥. 오! 오늘 그냥 그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김밥 볶음밥 좋아합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그치? 또 한 며칠 뛰면 되지. 맛있었지, 어머니?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이거 먹으러 우리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먹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집에서 한 2시간만 고생하고 아이들 만들어주세요. 2시간만 고생하고 아이들 만들어주세요. 2시간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 아니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사서 주세요. 영남권에서는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사는 것보다가 집에서 만드는 게 정성이들 많이 들어가는. 정성이 들어가는데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고 재밌어요. 내 혼자 고생하면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도와줄게. 맞습니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 마늘, 수고했어. 그치. 각시, 이리 와. 수고했어. 안 돼, 가. 어머, 내가 깔맞춤인데. 누가 사주래? 나 BAP, 어머니도 BAP. 나 섣분지 봐. 어머니 이름 뭔지 아나? 뚱이.